지난주 어떤 뉴스가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었을까요?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된 뉴스와 광주 서구 동천동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 농성 지하차도 주변의 제한속도 상향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댓글들이 남겨졌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선거 시행 70주년이자 7개 선거가 이루어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소중한 한 표를 선사할 수 있죠. 하지만 이번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시각장애인들이 참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사전투표 때 점자가 찍힌 투표 보조용구가 마련되지 않은 곳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점자 들어간 명함을 나눠주며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을 봤다며 점자 명함까지 나온 마당에 왜 투표용지는 개선되지 않는 거지? 의아해하기도 하고 선거철마다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는 점을 꼬집으면서 국민 누구나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을 바라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광주 서구 동천동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도 SNS에서 화제였습니다.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나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10여 명이 긴급 대피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뉴스 전해드렸죠. 아무래도 내 동네, 내 지인이 사는 동네 얘기다 보니 관심이 많았습니다. 살아있냐? 야, 너네 집 괜찮아? 잘 데 없으면 우리 집이라도 와라. 많은 누리꾼들은 화재 소식에 놀라며 동천동에 사는 지인을 걱정했습니다. 아까 소방차 간 게 이건가 보다. 야, 우리 집 바로 2층이다. 우리 집도 난리남. 또한 화재 사건을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었다면서 목격담 성격의 댓글들도 많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농성 지하차도 주변의 제한속도가 상향된다는 소식도 사람들의 관심이었습니다. 현재 한창 경사 완화 공사가 진행 중인 농성 지하차도. 공사 구간 속도 하향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와 민원을 고려해 그 주변의 제한속도가 30km에서 40km로 상향 조정됐는데요. 그간 너무 차가 밀려 답답했다며 대다수가 상향 조정된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10km 올렸다고 차이가 있을까 하는 의문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댓글 소셜통이었습니다.